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뭐 엄청 이쁜 장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주차 해변가 근처에다 하고 프리멘트 시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라운드 하우스인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또 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, 이쪽에. 이런 식으로 여기 배더스 비치의 전경이 보이고 이쪽에 터널이 있는데 여기 지나가면은 시티 쪽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. 누가 또한잔 거기 걸주셨네, 잭 다니엘. 그리고 건너편에도 맥주 한잔 하셨고. 굴다리에서 술? 오, 밤이 맞췄으면 지릴 뻔했다. 나오자마자 이쪽으로 다 이제 좀 유럽풍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. 이제 저번에 못 갔던 시티를 한번 가볼게요. 걷는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유럽풍 건축물도 볼수 있고 이런 카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아, 비 오기 시작했다. 오늘 촬영도 조졌는데? 예술품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. 유튜버려면 이런 장면 하나 필요하지. 여긴 또 LP판에? 봐봐요. 골목골목에 볼 상점들이 엄청 많아. 얼마나 힙합입니까, 이게 프리멘트. 여행 분위기 느끼기 진짜 좋아요. 카푸치노 하나 시키고 그리고 햄버거랑 칩 시켰어요. 아, 근데 진짜 커피 엄청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지낼 때는 일일 커피 무조건 기본이었는데 여기 호주 워홀 와서는 커피를 거의 안 마셨어요. 공장 다니는데 무슨 커피야? 어? 밥이나 든든하게 먹어야지. 오랜만에 여유 좀 즐겨보자. 오우, 냄새 괜찮은데? 칠리 비프를 하나 시켰거든요. 분명히 방금 튀긴 것 같은데 여기 말라 비틀어졌지? 수분이 더 빡빡해. 감튀도 이러면 안 되지. 안 되잖아. 오우, 햄버거 크다. 가자! 그 소스는 맛있네. 중간중간에 야채 많이 들어가고 빵이랑 패티는 조금 애로야. 미스테리야 이거. 저쪽이 이제 퍼스 기차역. 그냥 기차에 내려가지고 쭉 직진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름의 프리멘틀 번화가를 볼수 있어요.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많네, 의외로. 근데 보면은 프리멘틀은 이런 메인 거리의 상점들도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좁은 골목골목 들어가서 아기자기한 거 구경하고 찾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아, 비 온다. 어? 우산도 없는데 조졌네 오늘. 여기 이제 돔 카페라는 곳이 서우주 프랜차이즈 같은 커피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 서우주에는 스타벅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그냥
로컬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고, 나름 뭐 그 사람들도 커피에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잘 이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. 서우주에는 아마 스타벅스가 없을 거예요. 스타벅스가 고전하는 나라. 힙하냐 진짜. 어디 좀 들어가면 다 힙하네. 와 진짜 여기 구경하고 싶은 곳이 너무 많다.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프리멘텔 골목골목 다니면서 카페 투어 그것만 해도 하루 무조건 합니다. 여기 볼 게 진짜 많아. 내가 볼 때 프리멘텔 절대 로트네스 아일랜드 가는 길목이라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 통째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사실 이 프리멘틀에서 맛집 하면은 한국인들이 대부분 가는 곳이 바로 리틀 크리처스.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 브루어리이기도 하고 뭐 피자도 팔고 뭐 먹을 거 많이 팔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 바로 리틀 크리처스인데, 저도 물론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. 가봤는데 나쁘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. 바로 리틀 크리처스 저기입니다. 날씨 좋으면 이렇게 바닷가 보이는 곳에서 바로 밥 먹으면서 술 마시고 하는데, 뭐 안에도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.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 베더스피치 앞에 있는 바는 핫플레이스로 되거든요. 술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태닝하고. 근데 오늘은 날씨를 좀 잘못 잡았다. 뭐 그림이 안 나오네. 그림이 안 나와. 다 찍진 못했지만 진짜 분위기 좋은 카페들 엄청 많아요 여기. 그냥 이런 식으로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갤러리랑 카페들이 진짜 많은데, 이거 뭐야? 아 여기 아니지? 여기로 가는 줄 알았어. 여기구나. 벌써부터 분위기 봐. 어우 참. 그냥 골목 들어오면 이런 카페들이야 다. 안녕하세요. Can I have just one long black please? Yes. Did we have to have you? Have you? 좀 찝찝하긴 한데. 자, 어우 따가워. 이거 뭐야 씨. 오우씨. 여기 그냥 뭐 거의 날것이네. 어? 날것이야. 두 번째 커피는 롱블랙입니다. 롱블랙. 롱블랙이 뭐냐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아메리카노예요. 아메리카노인데 이제 물이 조금 아메리카노보다는 덜 들어가서 좀 진한 커피 맛을 느낄 수가 있죠. 아메리카노 비슷해. 커피 내려주는 바리스타랑 스몰톡을 좀 했는데 스페인에서 온 애고 저처럼 똑같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와서 4년째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. 근데 쟤도 여기서 살고 싶은가 봐. 영주권 따고 싶다고 하더라고. 호주가 근데 살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. 한번 워킹 홀리데이 오거나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 하나죠. 오늘 참 외로운데. 아니 컵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? 이거 마시면은 질질 흐르네. 이거 끝까지 빨아야 돼 아니면. 이거 봐요, 이거 막 새. 분위기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괜찮은 것 같아. 골목에 있다 보니까 사람도 엄청 많지도 않고 조용하고 앞에 이런 보이는 뷰 자체가 살짝 뭔가 좀 정글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. 좋은 카페들 진짜 많다.
이런 곳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진짜 좋다. 오, 해 뜬다. 갈 때가 됐구만. 다음에는 프리멘트로 오면은 먹는 젤라또가 있거든요. 저번에 프리멘트 마켓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건데, 스완 리버라고 거기 젤라또가 진짜 맛있어요. 왔으니까 간만에 좀 먹어줘야지. 거리의 풍경들이 굉장히 좋죠. 허스의 겨울 날씨는 우기라서 비가 좀 자주 내리는데, 보면은 비가 뭐 하루 종일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, 경험상. 한번 소나기처럼 확 내렸다가 기다리면 좀더 그치고, 또확 내렸다가 또 그치고. 그래서 비 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잠깐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하다가 비 그치면 또 움직이고 하면은 되는 것 같아. 여기 프리멘텔에는 박물관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이 호주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영국의 죄수들을 입에 보내는 그런 땅이잖아요. 그래서 교도소들이 좀 있어요. 해양박물관, 미술관들도 굉장히 많아요. 아트 갤러리 같은 것들. 실내에서 활동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건물들 자체가 영국이 와서 지었던 때라서 한 19세기 유럽식 건축 양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막 지나다니면 카페 엄청 많이 보여. 제가 갈 곳이 여기입니다. 스완 리버 젤라또. 헬로, can I have pistachio and honey pocket, please? On a cone? In a cone? Yeah. Thank Hi you very guys, how are much. you? No worries. Beautiful. Enjoy your ice cream. Thank you very much. Thank Have a good one. you. 아우, 맛있어. 허니 포기. 그냥 여기 거 자체가 진짜 맛있어. 갤럿돈 진짜 스완 리버. 이번 영상은 프리멘트로 와서 이제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도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.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나요? 여행 온 느낌을 충분히 이렇게 막낼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. 어이씨, 비와 또. 아이씨. 아, 졸였다, 이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와씨. 아이고, 가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달려야겠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프리멘트를 좀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했고,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 홀로 잡고 와도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특히 커피와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완전 추천.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숨은 이제 카페들을 찾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B 그치길 기다리고 있는데 공주파려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. 아이씨, 큰일 났는데. 멈춰! 멈춰! 멈춰!